이번에는 버터스펀지 케이크 변리법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법은 당연히 변리법이 되겠죠. 변리법은 반죽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만들어서 하나로 섞는 거죠. 흰자 반죽과 노른자 반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흰자 반죽과 노른자 반죽 각각 어느 것을 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개인적인 선택사항이에요. 반드시 뭐 흰자는 손으로, 흰자는 기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자 먼저 노른자는 손으로 하겠습니다. 노른자를 풀어주세요. 자, 노른자가 충분히 풀어주면 다음 설탕 A와 소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를 혼합한 후 세게 돌려서 아이보리색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보리색이 되면요 바닐라 향 넣고 천천히 넣으면서 진하게 섞어줍니다. 자, 노른자 반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흰자 반죽은요 노른자 반죽보다 항상 한 테포 늦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따로따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시에 만들 때 노른자 반죽이 먼저 되고 그 다음 흰자 반죽이 완성될 수 있게끔 시간 안배를 잘 하십시오. 자, 이제 흰자 반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랭을 손이 아닌 기계로 올리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머랭을 올릴 때는요 거품의 그 효율적으로 거품을 효율적으로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머랭을 올리면 되겠고요. 기계로 머랭을 올릴 때는요 기포의 안정성,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포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믹싱볼에다가 흰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1단으로 돌리면서 풀어주세요. 흰자의 양이 믹싱볼에 비해서 적으면은 피포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한쪽을 살짝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주세요. 이렇게 한쪽 올렸습니다. 흰자가 어느 정도 풀어지면요. 흰자가 풀어지면 바로 모든 설탕을 한꺼번에 다 드세요.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요, 설탕을 나눠 넣었다면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어주세요. 지금 흰자만 따로 기계로 머랭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머랭을 올릴 때는요 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떤 작업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으니까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다른 편에서는 노른자 반죽을 일으켜, 거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1단으로 설탕을 어느 정도 용해를 시키면요. 바닥에 이렇게 펼쳐보면 설탕이 어느 정도 용해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용해가 되면요. 2단을 돌리면서 천천히 요것뿐만 아니라 거품을 천천히 일으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2단으로 돌려서
거품이 요 정도, 요런 상태 정도의 거품이 올라오면요. 3단으로 빠르게 거품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이 원하는 만큼 올라왔습니다. 고속으로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품체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그 거친 기포를 그 균일하고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2단으로 돌리십시오. 자, 원하는 거품체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노른자 반죽에 흰 반죽을 집어넣고 가루를 집어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3분의 1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섞은 후에 다음에 채를 친 가루를 넣어주세요. 집어넣는데 가루에다가 바로 가루 섞은 반죽에 바로 붓지 말고요. 반죽을 떠서 섞어주십시오. 나머지 머리는 두 번에 나누어서 비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에 나머지 머리 나머지 반죽을 다 넣고 난 후에 가볍게 비중을 살려줘야 됩니다. 비중을 맞추려면 흰자가 거품이 꺼지면 절대 안 되죠. 가볍게 흰자 거품체가 노른자 반죽 사이에 섞이는 게 아니라 풀어진다, 굴곡으로 퍼진다라는 생각도 해주십시오. 흰자 반죽을 노른자 반죽 사이사이에 물공으로 어떻게 분산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게 되면요, 저으면 저을수록 거품이 꺼지게 되니까. 자, 이 정도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더 저으면 저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거품이 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많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패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때려서 이렇게 해서 오븐에 집어넣고 구우시면 되겠습니다.